일단 수소를 뽑아내는 가장 기본 원리. 아까 물에서 뽑아낸다는 그거 맞아. 자, 물 아까 H하고 2가 아니고 H2O. 이게 수소라고 생각. 그러니까 물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. 물이 요 비슷하게 생겼어. 진짜로. 산소가 수소보다 16배 커. 대충 그 정도 돼 보이잖아. 넓이가. 무슨 물이든지 끌어온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분해하기만 하면, 떼내기만 하면 이렇게 수소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럼 이거를 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. 아니 그 민물이나 바닷물이나 그것도 똑같아? 상관없어. 근데 기본적으로 순수한 물만 걸러내기만 하면 뭐 민물이든지 바닷물이든지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. 땀도 돼? 땀도 돼. 땀에도 그게 다 비슷한 숨물이 뭐, 다 담겨져 있다고? 물이면 다 이 모양이야. 물이면 다 이 모양이야. 소변도 돼? 소변? 아 상관없어. 물이면 다 똑같아. 와. 물은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이 지구가 거의 70%가 물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. 그렇지. 이거의 최대 장점은 무엇이냐. 탄소 중립할 때 기존의 연료들의 가장 큰 문제점. 기존의 연료들에는 탄소라는 원소가 들어있어.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태우는 거야. 그걸 태우면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 기체와 결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거든. 그 이산화탄소가 모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. 그런데 수소 기체는 이거 봐, 탄소가 없잖아. 이거 다 수소잖아. 태워봐야 이산화탄소가 안 생겨. 탄소가 없으니까. 탄소가 없는데 어디서 탄소가 오나? 수소 기체. 왜 화가 났어? 아 이거 정말 재밌는 거란 말이야. 들어봐. 조금 더 반짝이는 눈빛 보여줘봐. 자, 이거 수소 기체란 말이야. 반짝여라. 이거 정말 신기한 거야. 들어봐. 이거 할 수 있어. 이거 맞출 수 있어. 들어봐. 이게 수소 기체야. 뭔가를 불에 태운다는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거라고 했잖아. 이 수소 기체를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탱크에 넣어놓고 연료로 쓰려고 하고 있어. 이거를 태우면,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 뭘로 변할까? 할 수 있어. 태우면? 물? 태워서 물! 다시 물로 돌아가는 거야, 다시 물로. 다시 돌고 그런 거야. 물로 돌고 그거야. 탄소가 들어있는 거는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막 나오지만 수소기체는 그거를 태웠는데 생기는 게 기껏해야 물이라니까. 이렇게 깨끗하고 좋아 보이는 게 어딨어.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. 관심을 많이 갖는 거야. 나도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있어. 수소에너지에 대해서? 그런 거야. 수소한테 박수 한번 보내줘야 돼. 수소 오랜만에 아주 칭찬해.